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과 분석들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흐름도 좋고 대장주들 움직임도 좋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시작부터 좋았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물론 뭐 아직도 1314원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었던 환율이 큰 폭으로 좀 타락한다는 점, 그리고 그 하락의 중심에 이 외국인의 코스피 외국인의 매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전기전자 섹터 외국인이 지금 3,861억 이 코스피를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275억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고 있는 총 금액의 한 3분의 4분의 절반 이상이 이 전기전자 섹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이유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물론 시가총액도 최상위 이 종목이긴 하지만 이 좋았던 분위기가 이어갈 수 있는 점.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5%, 오늘 한4% 정도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4.35%, 오늘도 한2.5% 정도 상승하는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이두 종목이 플러스를 내면 이 시장은 뭐 거의 십중팔구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상승에 대한 이유도 상당히 좋습니다. TSMC 실적이 좋으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살아나고 있고요. 실적 기대감이 살아나니까 지금 주가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느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단기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매우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좀더 강한 이유는 뭐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당연히 외국인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좀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중에서 오전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 종목이 좀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수가 비슷해진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HLB 같은 종목들은 하락이 굉장히 좀 깊었었다가 낙폭을 좀 많이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가 좀더 긍정적인 부분은 맞으나 코스닥까지도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받고 있는, 어느 정도는 이어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전장에까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 가장 긍정적으로 짚어주셨고,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도 낙폭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내일이나 모레쯤에 차익시장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자, 오늘 또 시장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약했죠. 하루나 막 이틀 이상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르고 나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다시 되돌리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뭐 차익 실현 매물 뭐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전처럼 되돌리는 모습까지는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추세상으로는 이제 바닥은 찍었고 다시 상승에 대한 모습들이 좀더 높은 그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장 같은 경우는 이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반등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에서도 하락했던 종목들 낙폭 많이 줄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아쉬운 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오전에 3% 이상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 두 종목들도 코스닥 종목들처럼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죠. 이 시장은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들, 호재에 좀더 많이 반응하는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최근에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요. 이 올라가는 종목들, 상승을 많이 하는 종목들은 두 가지입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처럼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혹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그러니까 이 주가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전기전자 섹터의 반도체가 대장이기 때문에 뭐 거래소 상당히 좀잘 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플랫폼 종목들도 반등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섹터도 같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바닥권 대비해서 아직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올라가고 나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나온다라고 하면 자동차 뭐 오늘도 오르고 있지만 종목들까지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